이 21세기에는 이제 이 종교도 질곡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이 세상이 이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고 하니까 종교들 안에서도 문제가 이제 폭로되는 거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게 고치라고 하는 거지, 그 망해버려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육바라밀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것처럼 이 상황을 자꾸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보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무리 이 사회가 타락해도요, 육바라밀을 실천한 존재가 보살이고, 실제로 이 사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내가 육바라밀을 못한다는 그 명분은 안 돼요. 이유가 안 돼요. 무조건 이 보살도를 아신다면 육바라밀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걸 확신하신다면, 이 얘기가 자명하다면 그냥 하셔야 돼요. 남이 하건 말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정화됩니다. 손익 따져봐서 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욕심이 주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육바라밀이 구현됩니까? 우리는 다 살기는 모두가 육바라밀 하는 사회를 꿈꾸지만 나부터 지금 할 용인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계속 더 안 좋아져 간다. 예, 그래서 이 정화책도 이 대책도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나부터 정화해 나가자는 거죠. 예, 참나의 뜻대로 육바라밀로 양심으로 내 삶을 경영해 보자. 이게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고, 동서양 모든 경전이 그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화엄경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8번 불자요.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불자입니다. 불자. 여러분 불자분들 이러면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불성자리가 여기가 하나님 성부자리 아닙니까? 제일 신성한 자리잖아요. 그 성스러운 자녀자자 이 성스러움의 자녀가 성자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자예요. 비로자나 불의 자녀란 뜻이에요. 대승에서는 불자라는 말이 보살을 말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불이 보리고 자가 중생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부처의 화신으로, 부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냐, 부처의 사도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자여 이 말을 또 그냥 범상한 말이 아닙니다. 불자여. 진짜 불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생각, 말, 행동이 부처의 뜻에 맞게 살아가셔야 불자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도의 타구. 다른 데서 구할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불자여 이 경지의 보살, 십지보살은 한 세계에서 도솔천에서 하강하여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열반에 도달하는 이 존재가 누구죠? 역사적 석가모니잖아요. 결국 이 실제로 이 부처 되는 거는 색 구경천에서 되는 거거든요. 욕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제 역사적 스토리를 화엄경에서 어떻게 이걸 풀이해버립니까? 그런 모습을 방편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십지보살이 한 세계에서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고행을 거쳐서 이 진정한 수행의 길을 찾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응당 제도해야 할 중생의 마음을 따라, 중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보여줘야 보살도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를 나타내 보인다. 십지보살은 중생들 그 취향이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중생들이 또 발심할 것 같으니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둘이나 셋 내지 말을 위해서 말한 미진수의 국토에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 무량한 우주에 다 나타나서 열반에 들은 모습을 보여준다. 십지보살이. 그럼 이게 지금 보살 위에 붙여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날려버리시라고요. 초기 불교의 그런 보살관은 날려버리세요. 지금 십지보살이 그 가장 궁극의 경지로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의 경지로. 마찬가지로 이 수를 또 넘어서서 더 무량한 백천억 라유타 세계의 미진수 국도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온 우주에서 이러고 다닌다. 십지보살이.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경지를 법운지라고 한다. 부처님의 일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부처님의 일 또한 십지보살의 나툼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디승은 이제 역사적 석가모니 이야기를 극복합니다. 왜냐, 실제로 안 맞거든요. 역사적 석가모니가 보여준 길이 지금 대승의 길하고 딱 맞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방편으로 십지보살이 보여주는 방편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능가경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어떤 한 오륙지 경지의 보살의 모습이다. 석가모니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좀 더 분석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처럼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가기도. 근데 실제로 화엄경도 똑같은 관점은 가지고 있어요. 좀 표현이 서로 다른 거지. 능가경처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도요. 보세요. 십지 체계에서 오지에 체득하는 게 8 정도예요. 사성제 8 정도. 육지에 체득하는 게 12연계예요. 석가모니가 역사적으로 체득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을 오지 육지에다 배당해 놨습니다. 뭐 의도가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해요. 이 대승경전 쓰신 분들은 역사적 석가모니의 모습은 오륙지 정도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대승을 설명 못하니까 십지보살이 방편으로 석가모니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부분이 뭐 초기불교 보는 그것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시비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종교를 좀 초월할 각오가 없으시면 그냥 초기 불경만 보세요. 일단 섞으시면 더 헷갈립니다. 대승불경 비난하는데 열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 하시는 공부 이게 아닌 것 같으시면 본인 공부 열심히 하셔서 빨리 열반을 체득하시고 아라한의 경지에 가시는 게 옳고 이 대승불교를 다룰 그런 실력이 안 되시면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다뤄가지고 괜히 충격받고 평생을 대승을 막는데 내 인생을 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양반들은 공부도 안 하고 대승 비방에 오히려 더 생을 걸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저는 항상 제 모토가 남는 장사를 하시라. 남는 장사. 아라한이라도 되시는 게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계산을 잘 때리셔서 남는 장사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제가 아라한 되는 법도 쉬운 법 계속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비판은 비판대로 제가 하지만 도와드릴 건 전 중생들이 그걸 원한다면 도와드리는 게 제가 맞기 때문에 아라한 쉽게 되는 법도 계속 올립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아라한 비판하면서 자, 왜 그러느냐? 지금 보살도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엄한데 시간 쓰실까봐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자, 19번 혹은 한 찰나 사이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이것도 지금 부처님 지금 아까 그 부처님의 인생이에요. 부처님의 그 열반에 드는 구도 과정을요 한 찰나 사이에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방편으로 그걸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일도 나타내 보인다.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부처님이 이 다스리는 그 국토를요 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요 다 방편으로 한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중생들 이렇게 하면 좀 더 깨달을까 해서 한다는 거지 여기에 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자취에 열을 내지는 마시라. 이거는 십지보살들이 하는 신통입니다. 혹은 중생의 마음이 즐기는 바를 따라 중생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따라서 장엄을 갖춘 색신을 나타내 보여요. 중생들이 딱 저런 분은 참 부처님 상일세하게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기. 그래야 알아보기 쉽잖아요, 중생들이. 부처님 닮게 나와야 빨리 부처님인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하고 나와서 장엄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현혹되지 마라. 이것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부처님 아닙니까? 중생들이 그것에 더 반응하니까 그렇게 해준 것 뿐이에요. 교화의 방편입니다. 혹은 자신의 몸 가운데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십지보살은 이미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 가운데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부처님 몸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요. 32응신, 33응신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양한 몸을 놔둬서 그때 관세음보살이요. 재밌는 게 32응신에 부처님 모습도 있어요. 부처님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부처님이 이미 벌써 보살인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부처님 아래 개념이 아니다, 이미. 자, 부처님 모습도 나타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부처님 몸 가운데 자신의 불국토, 자신이 만든 그 장엄한 청정한 정토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정토 가운데서 부처님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요즘 같은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좀 말로는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
부처님들이나 보여주는 부처의 몸이나 부처의 세계를요, 십지보살은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 그리고 불자요. 이 법은지보살은 능히 이와 같은 신통과 나머지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의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신통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부처님의 사업을 꾸려가는 분이 십지보살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이분이. 이해되시죠? 우주가 하나의 회사라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체를 꾸려가고 계신 거예요. 중생구제 사업, 보살도 사업을요, 이렇게 이런 신통력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경영자다 이겁니다.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니까 경영자다. 자, 20번. 불자여, 보살이 법은지에 머물게 되면 무량한 백천의 모든 큰 산매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보살의 몸과 몸으로 짓는 업,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게 뭔지 다 아시겠죠? 이것도 헤아려 알 수 없는데 또 뭐도 모를까요? 말과 말로 짓는 업, 십지보살이 그 말로 짓는 업 자체도 헤아릴 길이 없고요. 그 몸으로 짓는 업도 헤아릴 길이 없고, 또 마음과 그 마음으로 짓는 업, 마음도 헤아릴 길이 없는데 마음으로 짓는 업도 헤아릴 길이 없다. 자, 십지보살이요, 몸으로, 말로, 또 뭐죠, 생각으로, 즉 마음으로 하는 짓는 업은요, 일반 중생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양심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그대로 현상계에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중생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요, 신통을 얻어 자유자재함도 헤아릴 길이 없고, 십지보살의 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십지보살이 삼세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헤아릴 길이 없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꿰뚫어보고 있는지 헤아릴 길이 없고, 이 십지보살 이런 성자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과거의 카르마, 미래의 카르마, 현재의 카르마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과거의 중생들이 해놓은 카르마를 살렸어야 돼요. 이거 무시하고 안 돼요. 살렸으면서 현재의 카르마를 지어서 미래의 어떤 카르마 과보가 오게 만드는 겁니다. 삼세를 꿰뚫어보면서 작업을 해요. 과거 무시하고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십지보살은 그걸 잘 경영한다는 거지, 카르마의 마스터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마스터는 아니지만 카르마를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과거 여러분이 지어놓은 업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과거가 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남아서 지금 한 생각할 때 과거의 업보가 여러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죠? 대부분 생각은 여러분 이미 업력에 의해서 뇌에서 이미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업에. 그럼 이 현재는 결국 미래를 가정하고 업을 짓죠. 지금 여러분 한 생각할 때요, 과거가 지금 뒤에서 밀고 있고 미래가 또 앞에서 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 생각 한 생각을 짓고 계세요. 한 찰나에 일으킨 생각 하나도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다 걸려 있다고요. 이거를 잘 알고 십지보살은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업력도 이용하되 그 업력에 끌려가지는 않고 미래에 모두에게 이로운 과보가 오게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한 생각에 삼세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세를 잘 관찰하고 업을 풀어나가는 분이 업의 마스터죠. 이런 분이 업자재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의 다른 이름이 업자재지예요. 카르마에서 자유자재한 경지. 자, 그리고 또 뭐죠? 이 십지보살이 얻은 삼매의 경계,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경계, 또 일체의 모든 해탈문의 논의는 일, 어디에 계시건 항상 카르마에서 해탈해서 벗어나서 또 카르마를 경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논인다는 거죠. 해탈의 문에서 논일고 계세요. 유희삼매라고 합니다. 유희삼매가 여러분 즐기는 거예요. 몰입은 즐기는 거다 할 때 그 즐기는 거다를 불교말로 하면 유희삼매예요. 몰입은 사실 유희삼매예요. 여러분 명상할 때 유희삼매 들어야 명상 진척이 빠릅니다. 인상 쓰고 막 하시면 재미가 덜해요. 유희삼매,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예전에 어떻게 다들 부처 되느냐, 부처님 밑에서 유희삼매 얻어서 같이 놀다가 부처 된다고 돼 있어요.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희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 덜 삼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매는 사실 유희삼매예요. 삼매는 희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탈문에서 논인다는 건 유희삼매예요. 해탈에 한 달이는 해탈에 거치고 한 달이는 중생계에 걸쳐놓고
논일면서 자유자재로 현상계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다른 말로 양족전 그러죠. 양다리 부처님. 양다리 걸치고 계세요. 한 다리는 열반에, 한 다리는 이 윤회 세계에.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좋은 걸 가져다가 윤회 세계에다가 계속 뿌리는 겁니다. 단비를 계속 뿌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통력의 가피와 작용. 이 십지보살한테 어떻게 부처님의 신통력이 가피하고 있는지. 즉, 부처님 힘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처님 힘받아서 하는 거예요, 십지보살이. 그럼 그 십지보살 안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신통이 가피하고 있는지. 은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십지보살 안에서 어떻게 성부 성령이 은총을 내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오묘한 말이죠. 예. 신통력의 가피작용. 광명함의 작용. 그리고 이 십지보살 내면에 있는 그 광명한 진리의 빛의 작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분 안에서 얼마나 하느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기독교 용어로 해야 편하죠. 이 기독교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랑도 닮아 있어요. 실제로는. 대승불교는. 힌두교나 기독교랑 비슷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자명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대충 기독교나 힌두교를 따라한 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자명한 진리 체계를 구축했는데 자명한 진리들끼리 서로 비슷하더라는 게 전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화엄경에 대한 이런 연구가요. 힌두교나 지금 기독교에 체계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길을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닮았다고 그냥 뭐 힌두교 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분명히 그 말이 안 됩니다. 힌두교에 이런 십지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유사한 건 있지만 이렇게 정확히 설명. 오히려 이 대승의 십지 체계를 나중에 힌두교 요가수트라 보면 받아서 활용합니다. 법은삼매라고 그래요. 마지막 궁극의 삼매를 법은삼매라고 불러요. 요가수트라에서. 대승불교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대승불교 이론들을. 오히려 힌두교에 영향을 줘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제가 객관적으로 연구해 본 바로는 정말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작용을 일반인이 헤아릴 수 없죠. 일반인만 헤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간략히 말해서 십지보살이 발을 들고 내리는 것까지도 법왕좌주의 선해지 보살까지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구지보살도 십지보살 왜 발 들었다 내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십지보살의 일상의 작용 또한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그것 또한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나는 모든 행위를 성령의 뜻대로 했다라고 했죠.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예수님만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를 그렇게 아신 분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별게 아니고 독생자가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제일 잘 아는 마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제일 잘 아는 마지를 누구라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디로자나불의 뜻을 제일 잘 아는 그 효자, 최고의 효자.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자녀 누굴까요? 최고의 불자, 최고의 부처의 자녀 십지보살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얘기 하나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왜 이렇게 같다고 주장했느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십주 중에 구주가 법왕좌주예요. 법왕자라는 건요 진리의 법왕 법왕이 아니고 법왕의 자녀니까 법의 황태자라는 얘기죠. 진리의 황태자. 구주가 법왕좌주고 지금 구지가 선해지라고 지혜가 제일 끝내주는 경지에서 구지가 선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구주가 구지라는 주장을 편 거잖아요. 그 근거가 화엄경에 지금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런 작용은 법왕좌주인 선해지 보살도 모른다. 지금 구주랑 구지를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해되세요? 화엄경 저자는 구주, 구지를 다 같은 레벨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 구절이. 제가 이 구절 보고 저거 주장을 한 건 아닌데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불자여, 이 법은지보살의 경계는 대략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도 내가 설명 많이 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량의 백천 아승지겁을 설명하더라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 십지의 그 경지는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21번. 지금 금강장보살과 해탈을 보살의 문답으로 화엄경 십지경이 구성됩니다.
해탈을 보살이 또 물어봐요. 불자요. 만약 그 불자라는 게 엄청난 정칭이죠. 금강장 보살한테 불자요. 만약 보살의 신통 경계가 이와 같다면 부처의 신통은 어떠합니까? 야, 십지보살이 이 정도면 기존의 고정관념이죠. 부처는 더 끝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기존의 이 보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에 보살이 아닌 거잖아요. 그 개념은 다르지만 비로자나불의 자녀가 보살이니까 비로자나불하고 비교할 수는 있겠죠. 비로자나불과 보살의 십지보살의 비교 어떨까요? 십지보살이요. 비로자나불을 아무리 잘 구현한다고 해도 비로자나불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천주교에서도 사랑의 10단계, 궁극의 완덕의 경지, 완벽한 덕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닮은 충실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엄경도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초기불교식 부처보살 관계는 아니고 보살이 비로자나불의 대변인이니까 비로자나불하고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살 개념, 보살과 이 부처를 얘기할 때 부처가 더 본체고 보살이 작용이 되죠. 부처가 본체고 보살이 작용이 되죠. 이런 관계에서 또 작용이긴 한데 부처를 온전히 구현해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십지보살이더라도 부처랑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초기불교식으로 부처 되기 전 단계가 보살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금강장보살이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좀 전까지 십지면 부처네 하고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정색하고 부처님이랑 비교하자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방의 천하에서 동서남북 사방의 천하에서 한 덩어리 흙을 딱 손에 하나 쥘 정도 흙을 딱 쥐고 나서 끝이 없는 세계의 큰 땅이 많은가 이 한 덩어리 흙이 많은가라고 하였다. 내가 그대의 질문을 보면 이와 같을 뿐이다. 십지보살도 천지의 흙 중에 한 주먹 흙밖에 안 된다는 매정하죠. 그렇게 부처라고 막 했는데 현상계에서 부처의 지위를 받았느니 왜 이렇게 살벌하게 썼을까요? 비로자나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보살은 분명히 인격이 없는 중생성이 없는 비로자나불하고는 다르다. 왜냐? 비로자나불하고는 우리는 지금 경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이 중생성을 입은 게 우리예요. 비로자나불은 이 게임을 관리해 주듯이 이 현상계를 관리해 주는 존재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개체성을 입은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비로자나불의 한 모습은 우주를 경영하고 있고 한 모습은 자기가 만든 게임 안에 캐릭터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이템 모으느라고 처음 게임하는 법 배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 같죠? 같아요. 실제로. 만법이 본래 공하다가 그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요. 일체가 유심족. 다 우리 마음 작용이고. 그래서 이 참나의 입장에서 이 현상계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모두가 비로자나불 작용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비로자나불 못 되는 걸 억울해할 게 아니고요. 게임을 잘 못하는 걸 억울해하셔. 게임 시작해놓고 왜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하십니까? 거기서 잘할 생각을 하셔야죠.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비로자나불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비로자나불은요 온 우주를 지금 이 안에 티끌 하나까지 소립자 하나까지 다 쿼크 하나까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분하고 경쟁을 해요? 이 자리랑. 그 자리가 지금 개체성을 잇고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비로자나불이 갖고 있는 지혜를 활용해서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우주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멋진 인간이 뭔지. 그걸 못하는 걸 한탄해야지 비로자나불하고 경쟁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이겁니다. 십지보살이라 하더라도 비로자나불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면 또 열애를 해요. 다시 보세요. 불자여 이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에 안주하며 열애의 몸, 말, 마음으로 짓는 업 열애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다르지 않으니 열애가 몸과 말과 마음을 갖고 즉 비로자나불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업을 짓는다면 딱 십지보살처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비로자나불의 작용이 십지보살인 거예요. 재밌잖아요. 부처인 거예요. 실제로는 좀 뭔가 묘하지만 지금 이해는 되시죠?
이 보살이 결국 뭔 말이냐? 이 보살은 이 보살이 십지에 안주해 십지의 경지에 안주해 있을 때 이 보살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여래가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보살은 보살의 모든 삼매임을 버리지 않고 그런데 다르지 않으면서 자 여래랑 똑같으면서도 보살이 하는 또 노력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지보살의 오묘한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랑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보살은 모든 삼매의 힘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또 수행을 해가면서 일체의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을 또 받들어 공경한다는 거예요. 오묘한 이치죠. 십지보살이. 중생 중엔 매일 끝이고 또 부처를 향해서는 제일 공경하는 예배자고 이게 예수님 위치랑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게 자녀 중에 제일 마지이면서 또 아버지랑 제일 친한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랑은 달라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요.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자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거부해요. 우주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제일 재밌죠. 나는 선생님 못 된다. 이거랑 화엄경이랑 지금 똑같은 거 이야기가 열애랑 똑같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열애랑은 천지 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중생성을 갖는 한에는요 시공의 제약을 받아요. 시공이 없는 부처님 비로자나불 자체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현상계에서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논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논리를 전 볼수록 더 이분이 이 글이 진짜 진실된 글이라는 걸 느낍니다. 실제 그 리얼한 실상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꼬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순되면서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증언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는 각각의 모든 겁에 일체 종류의 공약물로 각 시절마다예요. 모든 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존재하면서 일체 종류의 공약물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 십지보살은 이 카르마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윤회를 한 해 안 한 해가 없어요. 윤회는 영원한 거예요. 다만 인간의 모습, 이 지구에 오네 안 오네 얘기는 있겠지만 살아간다는 게 윤회거든요. 한 생각 한 생각이 과보를 나오면서 다음 생각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윤회예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윤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몸뚱이로 오느냐, 다른 별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건 다른 문제지. 천상계에 산다고 해도 거긴 윤회 세계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이 이어져서 인과로 이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윤회 세계고 카르마의 세계예요. 카르마의 세계에 십지보살은 존재해 주는 거예요. 카르마 세계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카르마 세계에서 비로자나불이 원하는 우주의 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인터스텔라인가요? 그 영화에서 고차원에서 신호를 보내죠. 인간이 바로 못 알아듣죠, 근데. 계속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마찬가지예요. 비로자나불이 보내는 신호가 미세해서 안 들리는데 이걸 듣는 양반들이 보살들이에요. 얼마나 잘 듣느냐가 이제 레벨이에요. 십지보살은요 정확히 듣고 해버려요. 현상계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부처님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처님이랑 똑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현상계에 살면서 현상계 모든 때에 살면서 부처님의 뜻에 맞게 부처님의 일을 실천해 버려요. 그게 불공입니다. 부처님 공경이 부처님이 생필품이 필요하겠어요? 비로자나불이?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한테 온갖 공양물로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일체의 때에 존재하면서 일체의 그 시대의 공양물로 모든 일체의 부처님한테 공양한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 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육바라밀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공 들이러 저기 가시면 안 돼요. 가족이랑 싸우고. 가족한테 잘해야 그게 불공이. 가족 간의 문제를 육바라밀로 푸는 게 불공인데 여기서 답이 안 나와서 도망가서. 불상에다가 잘하면 그게 불공일까 이거냐 이거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보살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으로 즐기시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꽂혀버리시면 안 돼요. 실상을 잊어버리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신통력의 가피를 받아 부처님한테서 은총, 이게 신통력의 가피는 은총이에요. 은총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받아서 얼마나 또 탁월해질까요? 이 보살은요,
이게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지보살도 진화하고 있어요. 십지보살도 고정된 게 아니고 끝없이 현상계에 살아가는 존재는 다 무상하면서 또 진화하듯이 무상함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불공을 드리기 때문에 매 순간 부처님의 가피로 지혜가 더 늘어요. 지혜가 늘고 있고요. 지혜의 광명이 더욱 증장하여 탁월해지고 법계 가운데서 곤란한 질문을 받아도 잘 풀어주니 백천억겁에 능히 굴복시킬 자가 없다. 우주에서 그 사람을 진리의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자명한 사람이다. 아버지 뜻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읽을수록 성경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보는 제가 풀이하는 기분인데 저도. 너무 똑같아요. 그걸 누가 뱉겠네 따지지 마시고 진리라서 서로 똑같이 통해요. 일지에서 시작하여 구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보살에 일체의 보살이 보살을 갖춘 지혜와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일체의 보살이 갖춘 지혜와 실천으로도 일지에서 구지까지 모든 보살들이 있죠. 1레벨부터 9레벨까지 모든 게이머들이 있겠죠. 게임으로 치면 그 게이머들이 갖춘 지혜와 실천력을 다 합해도 십지는 십지의 경지는 이해 못하고 실천 못한다. 원래 게임이 그렇습니다. 레벨 올라갈 때마다 점점 어려워져요. 9레벨에서 10레벨 가려면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런 감각이에요. 게임이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 9레벨, 10레벨 차이가 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3번. 이경지의 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능히 중생을 일체 지혜에 대한 알매 들어가게 하니 일체의 지혜에 대해 아는 경지가 십지보살이에요.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알미잖아요. 부처님이 아는 걸 나도 알자. 이게 십지보살이에요. 부처님의 속뜻을 제일 잘 아는 경지. 동양에서 성인성자가요. 유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유교에서 천명. 이게 천명이 하느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뜻을 제일 잘 귀로 듣고 중생들한테 설명, 말로 잘해주는데 탁월한 사람을 성인성자 그럽니다. 재밌죠? 탁월한. 왜 이게 탁월하다는 뜻이냐? 원래 이게 사람 인자가 흙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우뚝 서사 남보다 제일 위에 서가지고 중생들이 못 듣는 걸 듣고 얘기해 준. 최소한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 있어야 어디 적이 오더라도 야 누가 공격한다 하고 소리 질러 줄 거 아니야. 이분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소리, 인간이 잘 못 듣는 중생들이 잘 못 듣는 소리를 듣고 중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니까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다 들어있죠. 유교도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공자님 제자가 자공이란 제자가 공자님은 성인이시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성인이냐. 겸손하신 분이라. 나는 학문에 뭐죠? 게을리 안 했고 배우는데 진리를 배우는데 게을리 안 했고 나 뭐죠? 아 배우는데 실증 안 냈고 남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딱 학이 불염. 배우는데 실증 안 낸 거는 지혜요. 남한테 가르치는데 게을리 안 한 거는 자비이니 지하고 인하니 성인 맞네요 하고 이게 맹자에 나와요. 스승 제자 간의 대화가. 뭐 성인 맞구만요.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온 거죠. 성인의 요 핵심이 뭐였어요? 지혜와 자비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정보를 알고 남하고 공유하는 거. 지금 인터넷 가면 성자 후보생들이 많죠. 밤에 잠 안 자고 자기가 정보 정리해서 또 그 공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게요. 다 요즘 시대에도 최고의 인간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뭐 통하는 최고의 인간상이 보살이고 이 선비예요. 그 중에 제일 끝판왕이 지금 성자인 거죠. 성자들인 거죠. 이제 그 중에 레벨 제일 만렙들. 성자들 중에도 또 더 높은 레벨이 있겠지만 최고의 레벨에 오르신 분들은요. 다 지금 이거 잘하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중생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분이 어느 시대나 최고예요. 지금 과학자들도 뭐합니까? 자연의 법칙을 최대한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주고 실험해서 보여주는 거죠. 과학자도 다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양반이 나는 신의 뜻을 알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과학하면서 신학을 부정한다는 건 엉터리다. 과학자가 신학을 모를 수 없다. 우리가 연구하는 게 다 우주의 뜻인데 이런 식 감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철학자가 다 하나예요.
우주의 하나의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지 우리 종교 이렇게 접근하시면 다 망쳐버려요. 화엄경도 그러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진리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십지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지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에고의 지혜가 아니고 이 불성에서 가피로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체 중생이 일체 지를 깨치게 도와줄 수 있다. 다른 지혜의 광명은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다른 레벨들은 이거 못한다. 자, 오직 부처만이 중생을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지보살만 중생을 십지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불자여 비유하자면 마해수라 천왕, 이 사람이 지금 대자재 천왕이라고 해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시바신의 광명함이 능히 중생의 심신을 모두 기쁘게 함에 일체의 광명이, 시바신의 광명만이 일체 중생을 청량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광명은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이 법은지 보살의 지혜의 광명이라야 일체 중생을 모두 청량하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일체 지혜에 대한 알, 일체의 지혜에 대한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알이라는 거예요. 그 알을 중생들한테 주어서 거기 안주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일체의 성문이나 벽집을 독각성이죠. 성문승 독각성 내지 구지보살까지도 절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시바신이나 하는 거고 십지보살이나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의 평온을 주고 깨달음의 평온, 진리가 주는 희열을 주고 또 진리에 안주하게 하는 건요. 십지보살이나 하는 거다. 이게 되게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진리 안에 안주해야 된다. 그게 자유롭다. 내가 그걸 주려고 왔다. 그렇죠? 중생의 심신을 모두 기쁘게 한다. 이런 게 수고로운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 멍에를 메라.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평안을 주겠다. 이게 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심신을 기쁘게 하겠다. 막 갖다 붙이는데 최고네. 막 갖다 붙이는데 끝판왕이네 이러실 게 아니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똑같아서 제 눈에만 똑같아 보이나요? 그래서 근데 원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 좀 미치면요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신병에서 계속 다른 그림을 환자한테 보여주는데 왜 계속 똑같은 그림만 보여주느냐. 환자 입장에는 다 그렇게 다 야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바라밀에 너무 꽂히면 뭘 봐도 다 육바라밀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전 너무 지금 빠져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해슈바라 보세요. 마하랑 이슈바라 주님이 합쳐졌어요. 위대한 주님. 자제신이라는 게 인도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주님. 주로 시바신을 나타냅니다. 마해슈바라. 아발로키테슈바라는 아바, 아래로, 로키타, 굽어본다, 이슈바라, 하느님. 아래로 굽어보시는 주님,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막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이런 건 저만 그러면. 막 역사 다큐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비밀, 충격, 관세음보살의 실체. 이렇게 나가야 좀 보실 텐데. 자, 24번.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이미 이런 지혜에 안주하였는데 십지면 이미 끝판왕이잖아요. 공부에. 그런데도요. 모든 부처님들이 또 다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중생성을 갖춘 한에는 우린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진보해요. 십지보살도 지금 진보하고 있어요. 이 순간 십지보살도 진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렙도도 실력이 늘고 있다고요. 계속 하니까. 현상계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계속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십지보살은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만으로 도가 계속 닦입니다. 육바라밀대로 사니까 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은 놀아도 공부가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이건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 이게 실상입니다.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놀면서도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비로자나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이 뭘로 인도해 주죠?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지혜를 더 개발하라고. 법계의 다양성에 대한 지혜. 우주 법계의 다양함을 더 잘 이해하라고. 일체 세계의 널리 가득 참에 대한 지혜.
우주의 수많은 세계가 가득 차 있음에 대한 지혜, 일체의 세계를 비추는 가피에 대한 지혜, 일체 세계, 수많은 세계가 결국은 보세요. 우주의 무한한 우주가 결국 불성에 의존해서 불성의 가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계에서 힘들 때 현상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모른다 해서 참나랑 하나가 되세요. 우주를 경영하는 자의 마인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카르마를 경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카르마 하나도 우주의 부처님의 가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참나각성을 한 뒤에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풀려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세계를 비추는 가피에 대한 지혜, 일체 중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대한 지혜, 결국 뭐합니까? 현상계를 잘 경영해서 모든 관계, 인간관계를 올바로 바로잡고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즉 부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소통시켜 놓겠다는 거죠. 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간략히 말해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알, 이걸 다 해서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알이라고 한다. 즉 십지보살은 이미 얻었다고 했는데 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지보살도 계속 진보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전을요. 무시 못하는 게 보통 십지면 끝이면 또 끝이라고 자랑하고 끝내야 맞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십지보살은 중생인데 중생성은 원래 무상성인데 그래서 열반에 들려고 했던 건데 무상성이 싫어서 현상계에 살아간다면 색구경천에 있더라도 역시 무상성인 본질인데 이분은 계속 완벽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더 완벽해져 간다. 그런데 중생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십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25번 이 보살은 십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이 특히 뛰어나다. 이 온 우주의 모든 문제까지 다 양심적으로 잘 선악 판단하고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지혜바라밀은 나머지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혜바라밀이 제일 뛰어나다. 십지보살은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10법운지를 대략 설명한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령 무량한 백천 아승지겁을 설명하더라도 모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6번 불자여 이 보살이 이 경지에 안주하면 흔히 마해수라 천왕 삼계의 왕인 시바신이 되어 진리에 자유자재하며 능히 중생에게 자 그러면서도 대승만 가르쳐주지 않아요. 중생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성문도 가르쳐주고 독학도 가르쳐주고 일체 보살의 육바라밀도 가르쳐줘요. 일체 보살들의 바라밀 행도 가르쳐줘요. 중생 근기나 원하는 바 따라서 삼승법을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이 진리라야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진리라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래서 역사적 석가모니가 대승이신데 내려와서는 소승을 방편으로 썼다라고 대승에서는 석가모니를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십지보살의 하나의 방편으로. 네. 꼭 그게 저는 맞다고는 안 봅니다만 그렇게 이해하는 그 사정은 우리가 이해해보자 하는 거죠. 꼭 석가모니가 꼭 십지보살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생을 걸고 초기불교 가르침만 펴셨는데 그걸 그냥 다 방편이라고만 바로 해버리기 제가 미안해서 아무튼 그런데도 방편에 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절충해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가모니를 꼭 십지로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억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가르친 대로 존중하되 그런 가르침 또한 큰 보살도에서 볼 때는 방편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만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어. 법계 가운데 곤란한 질문으로 능히 굴복시킬 자가 없다. 이 우주 법계에서 말빨이 제일 세시다. 이분 못 당한다. 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 못 당한다. 삼계 왕이고 이분이 십지보살이. 자 관자재보살에 해당되는 이 십지보살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믿는 분들 신앙심을 깰까봐 제가 이런 얘기 하기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분들만 지금 배려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문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아라한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지금 대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때 대승 가르침을 그 아라한 배려하다가 못한다면 이건 다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육바라밀 행을 닦아서 이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보살도를 바로 구현해버려야 이 지구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반도 하나만 해도, 남한만 해더라도 지금 얼마나 분열되고 쪼개져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겁니까? 답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육바라밀을 갖춰갈 때 자연스럽게 통합은 이루어지고 남북통합도 가능하고 전 인류와 우리가 하나 돼 살아가는 평화세상 건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화엄경의 결론이다. 십지보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탁월한 타의 모범이 되는 존재다.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다. 인격이 있고 매일매일 진보하는 존재다. 그런데 중생들 중에 제일 마지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제일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또한 우리가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헤슈바라 같은 존재가 주님으로 불리는 거지 그런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분이 별다른 게 아니다. 우리 다 같은 중생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순간 이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찰나라도 육바라밀에 온전히 그 따라가실 때 여러분은 찰나라도 십지보살 맛이 나는 겁니다. 찰나라도 여러분 십지보살 안 부러운 이 자리에서 십지보살 개살이 뭐라고 그러는 십지 개살이라고 그래. 십지보살이 계셔도 더 잘할 순 없다 하게 육바라밀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꼼수로 잘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충실히 그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만 한다면 그 순간순간 여러분 꼭 십진이 매진이 따지기 전에 여러분 이미 보살이다. 여러분을 통해 비로자나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됐다. 예수님 주기도문이요 보살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비로자나불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 애토에서 아버지의 뜻이 구현되리라. 그래서 나부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내가 힘낼 양식을 이 가피로 주시고 내가 남을 자비로 용서하듯이 이 비로자나불 부처님도 저를 자비로 품어주세요. 나 먼저 용서하겠다고 전제한 거죠. 바라밀로 살겠다는 걸. 그리고 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기서 정토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예토를 정토로 바꾸겠다는 선언문이에요. 보살 선언문입니다. 이게 어느 종교 특정 종교계 아니고 보살 선언문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항상 몸과 마음의 양식이요. 꼭 밥만이 아닙니다.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도 양식이에요. 몸과 마음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남을 용서하듯이 저를 자비로 품어주시고 일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가피로 그걸 이루어주십시오. 그래서 보살들은요. 내 몸부터 먼저 정화해서 자기가 사는 땅 전체를 정화하겠다고 선언한 분들. 뭘로요? 하느님의 뜻으로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내 꼼수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도구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가지고 하나씩 묻다 보면 아버지 뜻이 뭔지 나와요. 분신사바 하듯이요. 아버지 제가 이거를 하면 될까요? 가나 다라 해서 하듯이 이 짓 할 게 아니고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 자명찜찜 자명찜찜 하면 딱 뜻이 나와버려요. 육바라밀에서 나온 답은요. 여러분 아무리 싫더라도 그거는요. 하느님 소리라고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실천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주의 명령으로 알고 하셔야지 그냥 내가 잠시 그냥 망상 피운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그건 우주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훨씬 인욕하기 쉬워지고 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실전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자명하다고 하고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명령, 비로자나불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라. 그러면 할만해져요. 안 그러면요. 내 생각 같잖아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괜한 생각했나 보다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명하다는 그 느낌을 무시한다고요. 성인들은 그걸 잘 챙겨 듣는 분들이에요.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남을 가르치고. 예. 그래서 십지보살도 다른 게 아니고 중생이고 중생 중에 제일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